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세종시 부암면 금오 삼리예요. 삼리요. 예, 이산 아래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있네요. 전원주택이요? 한 10,000평 정도 예상이 되네요.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고요. 10,000평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전원주택 가말에는 논이 몇개더 있고요. 또 창고가 있네요. 창고는 영업 쪽으로 직접 많이 하시는 그런 창고네요. 아마 그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영농법인 이 마당이에요. 그렇게 있는데요. 예, 민원에 의하면 예, 작년에도요 여기가 물이 범람을 했다고 하네요. 비가 오면요, 예,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비가 왔을 때는 범람한다는 얘기. 왜 범람하느냐? 이 전원주택으로 지붕으로서 이물 흐름이 예, 많아지다 보니까 예, 범람을 하는 거죠. 또 평소에 그전에는 예, 전원주택이 개발이 안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이 흐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 전원주택을 개발함으로써 토사와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배수로가 예, 3분지 2 맥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사가 이 흐름으로 물 흐름을 방해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공장지대에 있는 공장지대로 범람을 해서 인원을 작년에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도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올해도. 예,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또 이렇게 장기적인 예보를 하다 보니까 예, 작년보다 더 위험하다. 예, 작년보다 더 전원 주택을 예, 개발을 예,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후. 자, 봐보세요. 그죠? 저기 보면요. 저 위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로가 두개 있어요. 예, 왼쪽에는 이 건물 쪽에 이 둘레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똑같아요. 요 주변에 있는 배수로는 이게 직경이 글쎄요, 정확한 녹강 높이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글쎄요, 1m 되나요? 예, 지름이 예, 70인가? 1m가 좀안 돼요. 그런 배수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수로가 이 토사가 내려옴으로써 이것이 맥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여기서 맥힌다는 거죠. 내려오는 물이 이 토사와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배수로가 맥혀서 이 물이 그냥 위로 범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 말씀이에요. 공장. 이렇게 범람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보시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배수. 토사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맥혀서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될 거냐?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예, 민원인들에 의하면 이 전원주택을 개발을 할때 배수로 관계를 예, 옛날 배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원주택을 개발함으로써 이 배수로를 예, 좀 개선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예, 아직 전원주택이 안 들어섰는지 이것이 이 배수로 관계가 예, 미비하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수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은 불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께서 이 배수로 관련해서 뭔가 추진할 계획이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민원의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세종시 부암면 금오 삼리 예, 전원주택 개발 지역에 따른 예, 일반인들이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배수류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내려오는 물에 비해서요. 배수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네, 세종시 부강면 금호 삼리요. 전원주택, 예, 개발하고 있는 장소네요. 예, 여기 밑에 마을이죠. 삼리 마을. 전원주택이죠. 일부는 농로도 있네요. 여기, 왜? 바로 위에, 예, 위에 전원주택도 있고요, 가수원도 있고, 꼬리네요. 길 있고. 예, 그 구성도가 이게 지역이에요. 예, 민원인에 의하면요, 이 지역에 토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배수로가 맥힌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 7월 달에도 이 토사가 내려옴으로써 배수로가 맥혀서요, 이 밑에에, 예, 사실은 기업체, 예, 지정을 초래를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올해 또 장마가 많이 진다고 또 이렇게 하는데 불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선을 요구를 하는 민원이 발생을 했네요. 자, 이 배수로. 이 공사를 함으로써 배수로를 완벽한 것은 없을 테지만은 그래도, 예,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이런 공사 현장이거든요. 한번 관계자 되신 분께서는요, 한번 지도 점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는 세종시 부강면 금호 삼리였습니다.